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순창군수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순창군수 부인에 이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면서 황숙주 순창군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순창군수 비서실장 공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태양광 업체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순창군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순창군은 비서실장 개인의 문제라며 애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안 되니까 돈을 돌려주고 뭐 이런 거여가지고 엄청 직원들이나 이런 신경은 많이 쓰긴 하는데 뭐 한다고도 분위기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본인도 몰랐던 부분이고. 하지만 군수 부인에 이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과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즉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크게 타격을 받았을 텐데 우선 국민들의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메르스로 입은 상처를 겨우 회복해가는 상황에서 군수 최측근의 비리가 터져나오자 황숙주 군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사흘째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42명의 온열 질환자 가운데 41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고, 지난주 김제에서 70대 할머니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폐사도 이어져 축사 150여 곳에서 닭과 오리 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최근 전북의 하루 전력 사용량은 2,400에서 2,600메가와트가량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등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외 수요 감소로 전북의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등이 추진돼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제 그막 단순 부산 공장은 GM의 유럽 시장 철수와 유럽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생산량이 줄어 지난해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를 700명이나 줄였습니다. 신차가 출시돼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차 투입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 공산 공장이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밝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적자를 낸 전주페이퍼는 200명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용지 분야를 60%로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추진해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완주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OCI도 중국산의 저가 공사에 밀려 채산성을 확보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가 상승과 수요 감소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외적인 경제 상황은 불투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자체는 아주 극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연구 인력 350명은 결국 경기도 남양연구소로 전원 배치되는 등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안 채석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소유 땅에 식당을 짓고 불법으로 늘려왔기 때문인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부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원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부안 채석강입니다. 해변을 따라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부안군 소유의 땅을 빌려 식당 건물을 지었는데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백사장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식당 면적을 늘리고 데크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체 대부 면적은 918제곱미터지만 무단 점유 면적은 640제곱미터나 됩니다. 50제곱미터를 빌려 96제곱미터로 식당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인터넷 같은 인터넷이 있지도 않을 때 그때 다 공사를 해가지고 늘려놓은 부분이라 되게 좋죠. 자연 훼손도 심각합니다. 변산의 명물인 채석강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계단을 만든 식당도 있습니다. 임대자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재임대를 통해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임대로 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는 따로 있어요. 이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에도 이 새로 임대로 하는데 새가 엄청나게 비싸요. 30평짜리 한 달에 500만 원 새가 없어요. 서울 같은 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부안군은 공유재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놀러 오신 분들도 여기 채석강을 보면 뭐 이게 넘어온다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훼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다리시라 그 말뿐이었고 뭐 답변은 없어요 거의요. 전에는 공유재산 업무를 한 가지만 봤는데 지금은 저기 직원이 하나 결혼이다 보니까 지방세 업무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여유가 없는 거죠. 부안군은 최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변상금이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수백만 원 수준이다 보니 불법 배짱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부안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무농약 쌀 대신 유기농 쌀이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쌀을 먹이고 유기농 쌀 재배 농가의 판로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무농약 쌀 대신 유기농 쌀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은 모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지만 무농약 재배에서는 화학 비료를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유기농 재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읍이 34.9도, 전주는 33.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